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래스 두 번째 시간, C++ 13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생성된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클래스는 긴 속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로부터 생성된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는 똑같이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는 주로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가 있겠고요. 멤버 함수는 그 객체의 기능을 담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클래스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클래스의 다양한 기능들, 생성자가 무엇인지, 접근 제한자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성자란 거에 대해서 생성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생성자는 말 그대로 뭔가를 생성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데요. 그때 생성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생성자 중복이란 게또 있어요. 생성자는 하나만 선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 선언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디폴트 맥의 변수. 우리가 함수할 때 배운 내용인데요. 비슷한 내용으로 클래스 내에서도 디폴트 맥의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접근 제한자를 학습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성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데요. 생성자란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의 초기화를 담당하는 함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시면 student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생 정보를 갖고 있는 클래스죠. 여기서 뭘 만들어요? 우리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급에 20명의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마다 다 이름도 다르고 번호도 다르고, 키, 몸무게, 뭐 시력 등다 개인정보가 다 있겠죠. 그럴 때 학생 한 사람의 정보를 다 이렇게 객체화해서 관리를 하면 그게 바로 학사관리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그 학생의 정보, 이름과 그레이드와 클래스를 이렇게 정보를 주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getStudentInfo라는 걸 이용해서 그 정보를 언제든지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게, 출력해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클래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우리가 멤버 변수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이 밑에 있는 걸 멤버 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조금 새로운 게 보여요. 이 위에 보면 student라고 해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함수 형태의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성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클래스로부터 여기에 이쪽에 오른쪽에 코드를 보면 생성을 하죠. 뭘 생성해요? 객체를 생성합니다. student형의 std1이라는 것을 생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student라는 거에 s2라는 것을 우리가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성을 할때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생성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 이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안에 매개 변수를 이렇게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어 준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객체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에 필요로 하는 값을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는 그냥 그 생성자 없이 바로 클래스를 만들어 저희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즉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객체를 만든다.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디폴트 생성자가 컴파일 하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객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뭔가 객체를 만들 때 매개 변수를 던져요. 던져서 그 매개 변수의 데이터가 가지고 뭔가 객체를 생성할 때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name, grade, class, member 변수를 초기화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개발자가 이렇게 뭔가 필요로 한 정보에 의해서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의 초기화를 담당하는 녀석을 우리가 생성자라고 합니다. 객체를 딱 생성을 하면 가장 먼저 누가 호출되냐면 이 클래스에서 이 녀석 생성자가 가장 먼저 호출되고요. 이 호출된 생성자에 의해서 객체가 메모리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텐데요. 자, 이름은 객체니까 오브젝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형 main 함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방금 우리가 자료에 봤던 것처럼 학생 student 클래스를 만들고 생성자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 키워드 써주고요. student라고 명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접근자 public 써주겠고요. 자, 멤버 변수로 string name이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int형 grade가 있으면 될것 같고 int class가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다 가져오기 위해서 get student info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에서 하는 일은 학생의 정보를 출력을 해주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에러가 뜨고 있죠. 요게 스트링을 include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스트링 그러면 include 해주고요. 예. 자, 그다음에 grade. 그다음에 클래스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가 없으면 디폴트 생성자가 컴파일 시에 그 삽입이 되면서 객체가 생성될 수가 있겠는데요. 디폴트 생성자 말고 객체를 처음에 만들면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 해주는 용도로 쓰이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매개 변수로 세 개를 받을게요. 스트링 s 이름에 해당되는 스트링 하나 받고요. 그다음에 인트 그레이드에 해당되는 거, 인트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 자, 이렇게 받고 나서 받은 값을 가지고 멤버 변수를 바로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다 됐으니까 이제 실제로 스튜던트 클래스를 메인 함수에서 객체를 한번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SD1 만들고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면 생성자가 없을 때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근데 지금 생성자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생성자는 매개 변수를 몇 개? 세 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이제. 생성할 때. 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디폴트 생성자가 아니라 따로 만든 생성자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스트링 먼저 홍길동이라고 넣어줘 보겠고요. 뭐 3학년 2반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SD1에 우리는 get student info 멤버 함수를 만들어 놨죠. 자, 이렇게 하나 하고 자, 학생 한 명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 자, 이름은 홍길순으로 하겠고요.
6학년 1반으로 하겠습니다. 예,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스튜던트 클래스로부터 몇 명? 학생 2명을 지금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멤버 변수를 다 하나씩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홍길동 3학년 2반, 홍길순 6학년 1반 다 나오겠죠. 우리가 멤버 변수를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하지 않았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 처음 배울 때처럼 하지 않았다면,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일일이 다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서 다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하지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를 통해서 바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장표로 와서 이제 생성자 중복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함수 중복이 있었죠.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도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강아지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 있겠죠. 자, 그래서 강아지의 이름, 다음에 강아지의 나이 등을 멤버 변수로 갖고 있고요. getDogInfo에서 강아지의 정보, 이름과 나이를 출력해주는 함수 등이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함수가 있죠. 뭐라고요?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생성자가 방금 살펴봤을 때는 하나였는데 얘는 두 개죠. 이렇게 두 개, 중복으로 두 개, 세 개, 네 개, 내가 필요한 만큼 생성자는 뭐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단 여기서 생성자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매개 변수가 달라질 때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강아지의 이름만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강아지의 이름과 나이를 같이 받고 있죠. 강아지의 이름만 받기 때문에 강아지의 이름을 여기서 저기 정해주고요. 초기화해주고 나이는 0살로 초기화해줍니다. 아마도 이 생성자를 이용하는 것은 강아지가 탄생했을 때, 태어났을 때 객체를 만드는 경우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경우는 강아지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직접 만들어줘요. 강아지 객체를 만들 때 내가 직접 강아지의 나이를 결정해주는 거예요. 즉, 강아지를 뭐 입양해온다든가, 그죠? 그럴 때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강아지 도그 1은 이름만 정해주면 알아서 이름이 들어가고 나이는 0으로 초기화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강아지는 젠틀이라는 이름과 나이를 두개다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 정해지고 나이 정해지고 이름과 나이가 같이 초기화돼서 get dog info 하면 내가 정해놓은 이름과 나이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자는 내가 필요한 만큼 매개 변수의 개수라든가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차이가 날때 여러 개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디폴트 매개 변수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함수할 때 한번 했던 거예요. 함수도 디폴트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건 좀 오타네요. 그죠? 이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디폴트 매개 변수. sum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sum이라는 클래스에 간단하게 이렇게 result라는 그 멤버 함수만 있습니다. 여기서 x는 5, y는 10인데요. 우리가 매개 변수를 두개 받아요. x하고 y를 받는데 여기 보시면 sum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sum result에다가 10하고 100을 던져요. 이렇게 10하고 100을 던지면 x에 10이 들어가고 y에 1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하면 110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밑에 보면 result 해가지고 매개 변수를 던져주지 않고 있죠. 여기는 분명히 매개 변수를 던져 달라고 이렇게 지역 변수를 선언하였는데 여기서는 매개 변수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x에는 5가 들어가고 y에는 10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디폴트 매개 변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첫 번째 거는 110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15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접근 제한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클래스를 만들면서 셀러리안을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사용하는 건다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밑에 쭉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접근 제한자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이 클래스는 하나의 객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클래스를 갖다 쓸때 외부에서 이 클래스 안쪽에 있는 내용을 볼수 있느냐, 볼수 없느냐, 즉 참조할 수 있느냐, 참조할 수 못하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게 바로 접근 제한자라는 겁니다. 접근 제한자는 이렇게 퍼블릭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도 있어요. 퍼블릭은 공개된 거예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요. 내가 셀러리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하나 뽑아낸 다음에 거기에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퍼블릭을 선언해 놓으면 언제든지 다 바로바로 네임에, 머니에, 샘머니에, 프린트 스테이트먼트에 다 접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임은 퍼블릭이고 머니는 프라이빗이에요. 그리고 셀러리는 다시 그 셀러리와 샘머니는 다시 퍼블릭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퍼블릭은 외부에서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다 접근이 됩니다. 네임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돼요. 하지만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머니이죠. 머니는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코드로 보면 무슨 얘긴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지우고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클래스 셀러리라고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와 관련된 그런 그 클래스 객체를 만들 텐데요. 일단 접근 제한자를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퍼블릭으로 한번 주고요. 스트링 네임, 다음에 인트 급여를 얼마 받을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머니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초기 생성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름만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에다가 n을 그대로 넣어줘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명세서를 발행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스테이트 먼트라고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 녀석은 뭘 해줄 거냐면 급여 명세서를 그냥 출력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네임 이름을 출력해주고 급여가 얼마인지만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퍼블릭으로 하면 우리가 실제로 객체를 만들 때도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셀러리 한 다음에 뭐 S1이라고 그냥 대충 일단 정해볼게요.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데 얘는 그 생성자에서 이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다 퍼블릭이에요, 지금. 퍼블릭이기 때문에 S1에다가 접근자를 갖다가 도트라고 그러죠. 접근자를 갖다가 넣어주면 바로 이렇게 머니, 멤버로 되어 있는 머니, 네임, 프린트, 스테이트먼트 다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머니를 갖다가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차감을 해버려요. 이렇게 마이너스 100을 넣어줘요. 그러면 급여가 깎이는 거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원래 급여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누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감봉 차감을 해버린다. 오히려 이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S1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접근을 해도 될 만한 안정상 위험이 없는 그런 멤버 변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머니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는 접근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 머니를 외부에서 너는 접근하면 안 돼.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빗을 해주고 나서 그러면 프라이빗 요 밑에는 다 프라이빗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다시 퍼블릭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네임은 퍼블릭이고 머니는 프라이빗이고 생성자와 다음에 프린트 스테이트먼트 전부 다 퍼블릭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S1에서 이제 다시 접근자를 두고 보니까 이제 머니가 안 보이죠. 그렇죠? 즉 머니는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또 생겨요. 분명히 생성자에서 이름만 줬지 머니를 초기화하지 않았죠. 여기다가 이렇게 인트에서 머니를 초기화했으면 급여가 얼마인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초기화했지 돈에 대한 실제로 돈을 얼마 받는지 급여에 대한 액수를 초기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린트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출력을 하면 우리 변수를 배울 때 했죠. 어떤 변수를 선언만 해놓고 초기화하지 않으면 그 변수 메모리 안에는 쓰레기 값이 넣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를 저기 출력을 해보면 이상한 값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홍길동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함수를 하나 이 멤버 변수의 값을 조정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void 다음에 뭐 set setMoney라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 int에서 머니의 금액에 해당되는 값을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ney 한 다음에 이렇게 m. 자, private으로 선언된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는 바깥쪽에서는 접근이 안 돼요.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클래스 안에, 같은 객체 안에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접근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setMoney를 public으로 하나 통로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용할 수 있겠죠. s1.setMoney 보이죠? setMoney를 이용해서 나는 급여를 1000원으로 해줄 거야.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해놨으니까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금액이 찍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궁금증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어차피 얘가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서 외부에서는 접근 못하게 했는데 setMoney란 것을 이렇게 퍼블릭으로 해서 외부에서 접근을 하면 그냥 굳이 그러면 얘를 퍼블릭으로 해서 바로 접근을 하지 뭐하러 얘를 setMoney란 걸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할까? 그죠? 이유가 있겠죠. 바로 접근을 하면 필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설정하는 값을. 근데 얘는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급여가 마이너스 1000이 나올 수가 있겠죠. 누가 실수를 해서 그래서 m이 뭐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요? 급여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번 띄워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0보다 크게 제대로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M을 초기화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setMoney 여기를 갖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너스로. 그러면 여기서 급여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하고 머니에 초기화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된 거죠. 급여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사용자한테 뭔가 이런 거 노티를 주면 아 내가 급여 잘못 입력했구나 그러고서 다시 가서 마이너스네 이거 갖다가 수정을 해서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급여가 제대로
들어간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중요한 데이터는 우리가 이렇게 그 프라이빗으로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런 함수를 통해서 한번 필터링 해주는 기능을 넣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클래스는 사실 기본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있고요. 항목이 꽤 많고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잘 하나하나씩 꼼꼼히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 한 내용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성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접근 제한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